발가락 무릎, 고관절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상태에서 뒤로 누워주세요. 누워서 골반은 뒤로 기울여서 허리를 바닥에 붙인 상태가 아니라 약간 앞으로 내밀어서 뉴트럴 포지션, 뉴트럴 포지션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살짝 어떻게 ASIS랑 퓨빅 심포시스가 바닥에 수평이 되는 위치. 만약에 여기서 허리에 긴장감이 있다면 살짝 놓아줄 정도로, 전후에 동일한 긴장감을 줄 수 있도록 놓아준 정도로는 갈 수 있지만 어쨌든 수평이 가장 이상적인 위치이고요. 여기에서 흉곽은 등 뒤, 갈비뼈 11, 12 정도가 바닥에서 붕 떨어지지 않도록 살짝 터치된다라는 느낌으로 갈비뼈 흉곽의 위쪽을 살짝 모아놔 주실 거고요. 그리고 손은 자려 자세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목에 이상적인, 아까 이거 해보셨잖아요. 목에 이상적인 정렬을 위해서 마시는 숨에 뒷목만 길게 늘리고 턱은 절대 쇄골뼈에 닿지 않도록 마치 여기 가운데 까놓은 오렌지 하나가 있는 것처럼 잡아주는 게 경추의 불곡이에요. 내쉬는 숨에 정수리를 천장 쪽으로 당기면서 스터너, 흉골을 바닥 쪽, 배꼽 쪽으로 살짝 끌어내리고 손은 앞으로 내밀면서 견갑골에 약간의 프론트랙션을 유도해주고요. 리케이지, 하복, 익스터널 오블릭을 사용해서 리케이지를 가볍게 아래로 여기서 마시고 유지하면서 흉곽 호흡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보조근을 쓰지 않게 갈비뼈를 사용해서 호흡을 하고요. 내쉬는 숨에 다시 척추를 하나하나씩 경추의 정렬을 맞춰놓고 내려가서 흉곽도 스카플라 견갑골도 다시 뉴트럴 포지션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다시 마시고 뒷목을 살짝 길게 절대로 턱 당기지 마시고요. 내쉬는 숨에 그냥 올라오세요가 아니라 하나하나 순차적인 움직임을 위해 정수리가 천장, 흉골이 아래, 그리고 리케이지를 닫아주고요. 마시고 유지하고 내쉬면서 하나하나씩 내려가시게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때 골반의 중립도 지켜주셔야 되고 다리의 정렬도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필라테스의 컬업은 그냥